기리야, 벌써 퇴원이야? 응, 선생님이 가도 된다고 하셨어. 괜찮은 거 맞아? 기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몸은 다 나은 것 같아.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거야? 6개월 이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. 우리 그때 처음 만나지 않았어? 아마도? 근데 넌 괜찮아? 너도 많이 다쳤잖아. 나는 그냥 상처가 좀 빨리 아물어. 혹시 모르니 며칠 푹 쉬어. 그래, 그래야겠다. 레몬이 말했던 게 좀 걸리네. 곧 추석이니까 일단 좀 쉬자. 이틀 뒤. 보영아. 내가 좀 알아봤는데 펌킨 도시에 최면 치료 잘하는 곳이 있대. 최면 치료라고? 기억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? 그래, 해보자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또 뵙네요. 아, 투잡 중이라서 요즘 다들 힘든 시기라 저기에 누우면 돼. 네. 자, 레드선! 지금 보이는 걸 말해봐. 학교 앞에서 스피커 위에 앉아있는 보영이가 보여요. 그리고 또 뭐가 보이지? 제가 그쪽으로 가고 아니었나? 그래, 계속해봐. 교복 입고 친구랑 벤치에 앉아있어요. 갑자기 무슨 소리지? 고등학교 때 여친이 있었나?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. 새로 나온 데이트 게임 들어봤어? 이름이 증오 시뮬레이터? 응, 근데 안 할 것 같아. 너 벌써 샀지? 응, DLC도 사버렸어. 그럼 집착물 어디 한번 잘 해봐. 그래, 지금은 그런 거에 익숙하거든. 물끄럼. 이런 핵인싸의 존예야. 제 관심을 끌만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. 아, 맞다. 잠깐 내 랩 실력을 시험해볼 때야. 분명 어필할 수 있어. 만만한 상대를 찾기만 한다면 택한테 가봐야겠다. 여기서 제일 착하니까 분명히 봐줄 거야. 저기 택. 안녕. 너 음악 동아리 맞지? 맞아. 랩 배틀 할래? 재미로? 응? 나 랩 진짜 못하는데. 택, 내 운명의 상대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있어. 걔한테 잘 보여야 해. 응, 알았어. 뭔가 좀 기억이 이상해지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 보영이라니 정말 꿈만 같구만. 오케이. 그러니까 뒤에 보영이가 보여. 이럴 수가. 진짜 관심 끌려는 게 너무 티가 나는데? 보영아, 나야 나. 쳐다봐 달라고. 고등학교 때는 리본도 근데 하고 다녔었나? 지금보다 더 귀여운 것 같은데? 이럴 수가. 역시 핵인싸 보영이. 역시 이쁜 애들은 친구가 많다니까? 옆에 친구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폭탄이랑 좀 친분이 있을 것 같게 생긴 것 같긴 해. 거기다가 머리띠를 한 친구는 얼굴이 안 보이는데 쟤는 잠깐만, 누구지? 근데 이 친구가 좀 만만하긴 하다. 만만해서 생략할게요. 오케이. 정말 꿀잼이었어. 가끔 같이 하자. 그래. 이런, 눈길조차 안 주잖아. 택! 응? 여기서 뭐 하고 있냐? 루시안, 애비 안녕. 길이랑 랩 배틀 하고 있었어. 저 운동에 파란 머리? 무슨 일인지 알겠군. 무슨 일이든 간에 난 엮이고 싶지 않아. 택, 가자. 잠깐만, 제발 이 말 한 번만 도와줘. 잘 들어. 난 너가 누군지도 몰라. 그리고 난 이렇게 주목받게 되는 것들이 싫어. 엥? 설마 그럴 리가. 에이, 그게 아니야. 너도 여기 있고 싶지 않잖아. 그냥 그렇다고. 으, 된장. 좋아. 랩 배틀 하고 싶다고?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. 와, 애들 엄청 모였다. 첫 번째 어그로 액터로 제대로 성공했어. 이제 이 녀석만 사뿐하게 제압하면은 보이가 날 쳐다봐 줄 거야, 분명히. 근데 고기 분위기가 왜 이러지? 얘 분위기도 이상해. 목소리도 이상한데다가 잠깐만, 얘 잘못 걸린 것 같은데? 야구 빠따 들고 있는 게, 잠깐만, 이거 이기면 혼나는 거 아니야? 이거 왠지 맞을 것 같은데? 이겨야 되는 거 맞아? 아니야, 그래도 관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기고 생각하는 거야. 요번 판만 이기면은 보영이가 쳐다봐 줄 거기 때문에 일단 보영이한테 번호만 받고 도망가야 되겠어. 일진 냄새가 난단 말이야. 이 녀석이 인상도 심상치가 않고 목소리가 너무 굵어. 이런 녀석이 택의 친구라니. 잠깐만, 그냥 친구 맞아? 이거 친구 구조가 뭔가 빵 사오게 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? 안 되겠다. 이번 기회를 삼아서 착한 베프도 하나 만들고 제일 이쁜 새젤리의 여자친구까지 만드는 거야. 이게 물론 내 기억이 맞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좋았어. 뭐 난이도는 별거 없구만. 아무래도 야구부 친구인 것 같은데 랩 실력은 별거 없단 말이야. 좋았어. 여자애들도 주변에 많이 모여있고 고영이만 날 쳐다봐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려서 잘 안 보이잖아. 이럴 수가. 근데 얘 주변에는 남자애들밖에 없고 내 주변에는 여자애들이 엄청 몰려있어. 이거야, 질투심을 활용해서 보혜가 날 쳐다보게 만드는 거지. 1절만 합시다. 어? 후, 대박이다.
드디어 봤어. 더 강한 게 필요할지 몰라. 하, 루시안 이거밖에 안 돼?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네. 내가 지워버렸나? 쿨한 척하는 게 너가 뭐든 잘한다는 건 아니야. 이봐, 애비, 그럴 필요까지는. 내 짝사랑을 위한 이 모든 쇼가 뭐 나쁘진 않아. 근데 여기서 내 친구를 대하는 방법이 말이야, 말이 아니 꼽네. 그런 말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실수하는 거야. 좋아 좋아, 집착하자. 하나도 안 무섭거든? 흥, 다들 그렇게 말하지. 그래서 이제 끝을 내자고. 어때? 오, 보영이 왔다. 여보, 보영 왜 이렇게 귀여워? 애교 부리는 거야 지금? 나한테 벌써 푹 빠진 거 같은데 나 쳐다보고 있는 거 맞지? 보영이가 날 쳐다보고 있는데 절대 질 수 없어. 잠깐만,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. 좀 빨라졌다. 얘는 고양이 종류인가? 가자. 오야 잠깐만, 오야 잠깐만,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? 잠깐만, 앞에 애들이랑 차원이 다른데? 얘 래퍼인가? 사실 내가 다니던 학교가 아닌 것 같아서 얘가 같은 동아리인지도 모르겠어. 오케이. 와, 야 잠깐만, 이거 스카이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? 아까가 느려서 그런가? 오케이 오케이, 적응하고 있다. 오, 뭐야, 뭐 패턴은 별거 없는데? 그냥 화나갖고 막 질러가지고 그런지 뭐 그렇게 랩이 어렵진 않아. 오케이. 어, 잠깐만, 조심. 오, 약간 변칙도 있다. 조심조심. 오케이, 내 피지컬은 살아있어. 고등학교 때기 때문에 더욱더 피지컬에서 빛이 나는 시기인데. 얘 뭔가 좀 무서워. 잠깐만. 오, 조심조심. 오, 고등 래퍼 길이에 도전하는 고양이라니 귀엽구만. 근데 얘를 뭔가 인상도 그렇고 얘가 진짜 찐인가? 잠깐만, 끝났나? 오, 무서웠어. 야, 뭐야, 야 왜 그래? 야 뭐야 이거. 야 잠깐만, 야 마이크 부서서 눈에서 빛나는데? 야 잠깐만, 2차 각성이, 잠깐만 진짜다. 오케이, 가자. 뭐야, 무서워. 잠깐만, 조심해야 돼. 고양이가 보고 있으니까 쫄은 척은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. 아 잠깐만, 이거 어렵다. 잠깐만 집중해. 요즘 다른 게임을 너무 많이 했더니. 오케이 괜찮아, 정하고 있어. 그냥 고등학생 길이라고. 좋아 좋아. 우와, 잠깐만. 오케이 괜찮다. 좀 조심하긴 했는데. 뭐 연습 없는 모드인지 알았는데 연습 할 걸 그랬나? 오, 야, 괜찮아. 적응하고 있어. 오케이 적응하고 있어. 좋아. 네가 마이크를 부셔봤자 나는 고등 래퍼 길이라고 알았어. 별거 없구만. 조심. 오케이. 아 미스 좀 아쉽긴 한데 괜찮아. 와, 점수 올라가는 거 봐. 이거 어려운 거 같은데? 오케이. 어, 끝났나? 뭐야, 안 끝났나? 오야, 왜 뭐야? 잠깐, 뭐 하는 거야? 그냥 랩 배틀이잖아. 왜 그렇게 흥분해? 아 제발, 넌 자초지종도 모르잖아. 넌 그냥 저 파랭이가 쿨하다고 생각해서 감싸려는 거잖아. 그렇다고 해서 너가 얘를 다치게 할 순 없어. 너 잘 들어, 애비, 이제 그만해. 하지만 진짜야, 쉬는 시간도 거의 끝났어. 애비. 후, 알았어. 가자. 근데 나 원래 키가 이렇게 작았나? 이제 끝났어. 정말 드문 경우인데 기억이 겹쳐있는 느낌이야. 너가 너가 아닌 느낌이랄까.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. 진료비는 받지 않을 테니 가서 쉬렴. 네 선생님, 고생하셨습니다. 환자도 없는데 이 상징상이라니 참. 슬슬 퇴근이나 해야겠다. 휴, 이 정도면 됐어? 응, 잘했어. 이제 안욱은 못 버틸 거야. 특수한 마지 시리즈 마지나 흐리. 원펀맨 기노스다.